자, 어, 2학년 1학기 거 자, 첫 번째 파트로 이제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의 기본 요소, 기술, 성분 중에서. 자, 그러면 이따, 느랑사나 과학을 하기 전에, 느랑사 역사를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음, 글쎄, 이런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요즘 들어서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혹시 모르니까 알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알죠? 이런 데서 한 번씩 나와요. 자, 그럼 학자들 한번 볼까요? 음, 우리가 고대와 중세와 근대로 일단 나눠지네요. 맞죠? 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1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 물질의 그 원소 하나는 뭐냐? 모든 물질의 근원인 물이다라고 탈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탈레스가 제1 원소설을 주장했어. 그 원소가 뭐야? 물. 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왜냐 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맞죠? 근데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뭐 헤라클레스랑 약간 비슷. 다뭐 탈레스, 토스 막 비슷하지? 음. 엠페도클레스는 사람이 아니다. 원소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네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 물, 불, 흙, 공기. 사원소체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어, 아니다. 물질은 이런소도 아니고 사원소도 아니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입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자, 탈레스가 이런소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 데모크리토스가 입자설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제 우리가 진짜 자주 보는 놈이 있다. 있다. 놈이래. 자 아리스토텔레스. 자이 형아가 어, 사원소설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너네들이 말한 거다 맞아. 사원소 원소 사가 네 가지 원소인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소들은 네 가지 성질, 즉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함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방법을 설명을 한 거야. 자, 물은 차가운 성질이고, 불은 따뜻한 성질, 흙은 건조한 성질, 자, 공기는 습한 성질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음, 응? 서로 바뀔 수 있다고. <laughs> 이해갔죠? 음. 응. 중세 시대에 갔어 이제 연금술사가 중세 시대는 연금술사가 조금 많이 대세가 일어난 거잖아 맞지 중세 시대의 그 연금술사야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 소설에 근거해서 이젠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연구를 한 거야 연금술사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발명을 했대요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했어? 그원 그러니까 그 원, 어쨌든 물질을 다른 물질을 바꿔 바꿀,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이 사람이 발명한 거지 연금술 알겠죠 음자 응. 아니다 근데 근대 와서 보일이 라는 사람이 원소설을 얘기를 했어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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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를 한 거야 원소로 이루어져있다자 라버지라는 사람이 이제 원소설을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래 너가 말한 것도 맞아. 그래서 나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를 했어. 너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자 빛과 열을 포함한 빛과 열을 포함한 34가지의 원소를 발표를한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가 돼? 4원소설이 옳지 않음을 증명한 거야 마지막으로. 원소가 4 가지뿐만이 아니라 33가지가 있었던 거지. 이어서. 어, 물이 절대로 원소가 아니다. 왜 물은 분해가 될수 있거든. 산소와 산소 분해될 수 있거든. 정리하면, 자 탈레스가 일원소설을 얘기했습니다. 탈레, 탈레스가 일원소설을 얘기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얘기했고,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입자설을 얘기했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번에 사원소설을 한번더 발표했습니다. 를 이때 중세 시대 연금술사가 등장하여 연금술이 이젠 개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일은 원소설 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라버지가 그래. 원소로 이루어진 거 맞아. 근데 그 원소가 몇개 있냐면 33가지 원소가 있어요. 즉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라는 가설은 말, 맞지가 않습니다라고 라버지가 마지막으로 원소설로서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음. 1원소, 4원소, 그 다음에 입자설, 그 다음에 다시 4원소 왔다가, 연금술 왔다가, 원소설 두 가지. 알겠지? 어,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원소가 뭐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기본 성분이 원소가 되겠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한 110가지 정도 되나봐. 오케이? Okay? 자 우리가 기존에 화학방 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게110 가지 원소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외우고 사용하는 거는 한40 가지 정도 좀 사용하고 실제로 주기율표에 있는 걸 외워야 되는 거는 1부터 20 가지까지만 외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대부분이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실제로 알지? 겠 어,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공적인 것도 같이 있다. 자 그러면 원소가 뭔지를 기호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게 뭐야? 원소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소 기호는 누가 제안을 했냐면 베리 베르 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셀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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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셀리우스. 알겠죠? 자,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 H를 대문자로 표기한 거야. H라는 원소기호다 100% 수소입니다. 알겠죠? 자, 탄소 카보니움 카보니움, 카보니움 카보니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글자 따서 탄소 C라고 얘기합니다. 헬륨, 헬리움 H2를 딴 거고 염소는 뭐야? 콜로름 콜로름? 콜로름 C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기로 한번 볼게. 이거, 주기율표에 다 있는 것들이야. 한번 볼까? 자, 좀 익숙해져야 된다. 수소는 H야. 오케이? 붕소는 B야. 플루오린 F입니다, F. 알루, 알루. AL 딱 보면 알루 같잖아 알루미늄. 어. 염소는 CL. 알지? 철은 F e 정말 자주 봤지? 자 헬륨은 헬헤헤헤헤 H he. 탄소 C C C 네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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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규소 얘는 좀 외워 그냥 Si 아르곤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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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Ar r Ar 9 9 9 9 Ar Ar 리 r a 리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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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r a P, 칼륨은 K, 아연은 ZN, 그 다음에 베릴륨은 베리, 베베베, BE, 산소는 O, 마그네슘은 MG, 황은 S, 칼슘은 카. 그래서 CAE, 은은 AG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이거는 너가 외워줘야 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탈레스는 제 1원소인 물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존재한다. 자, 데모크리토스는 대입이라고 외워서 대입자설. 그래서 입자 써있잖아요. 자, 엠페도클레스는 m 4라고 외워주세요. M4, 사원소. 알겠죠? 음. 자, 2번 볼게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맞고요. 자, 셀수 없다. 셀수 있어요. 110가지 정도 만나줬다 그랬지. 맞지? 아, 셀수 없이 많다가 아니지. 지금까지 알려준 원소는 모두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laughs> X, g 자,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다.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금이라는 거는 원소고요. 물이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있어요. H랑 O로 쪼개질 수 있어요. H2니까. o 구리는 쪼갤 수 없죠. 염소 도 쪼갤 수 없고 탄소 도 쪼갤 수 없습니다. 드는 정답은 니은. 하나만 됩니다. 자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돌턴이야, 베르, 셀리우스 맞지? 베르셀리우스야, 돌턴이 아닙니다. 자 원소 기호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여태껏 그래 왔어요.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 헬륨 소문자 두 번째 나타냈죠? 자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원소 기호가 다르다. 당연한 거 아니니? 어, 당연한 거지. 원소 기호가 다른데, 어? 원소교가 똑같나 아니지 다르지 응. 자 기역은 헬륨이니까 h이고 리튬은 li고 자 이거는 우리가 질소 라고 읽어 주고요 이거는 네온 사인 같은 거 플로리는 f 나트륨이죠 나트륨 마그네슘은 mg 얘는 철이라고 하고 얘는 zn이라고 합니다 알죠 자 두번째입니다 어 여러가지 이제 원소들이 있을건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특징을 한번 볼 거야 어디에 과연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자 질소라는 거 많이 들어봤겠지 자 질소는 대기에 거의 한70%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기에 엄청 많아 대기에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다른 물질하고 잘 반응하지 않아 반응을 잘안 하거든 그러면은 과자 봉지에 보면 빵빵한 가스 같은 거 있지 그게 뭐야? 질소 가스야. 그래서 얘네는 그래서 과자나 과자봉지나 분유통 속에 기체로 이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반응을 잘안 하니까 어 얘네를 넣어주면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상하거나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요즘은 이 질소 가지고 상술로 많이 쓰죠. 어 과자가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과자봉지 딱 연순간 막큼 있는 거야. 어 상술로 통합니다. 자 헬륨. 헬륨은 우리가 많이 쓰지 뭐 행사나 이벤트나 할때 풍선이 헬륨 기체가 워낙 가벼워서 얘를 이제 풍선에 놓으면 풍선이 훅 날라가 날라가기도 하고 우리 장난식으로 마시기도 하잖아 그 풍선 마시면은 아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 어 성대를 나갈 때 건드리니까 그런 거야 성대를 건드려서 그래 공기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행선이나 풍선 속 기체로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알죠? 자순 수은은 신기하게도 이거 원래 기체거든? 아니, 기체 아니고 고체거든? 근데 상온에서는 액체인 금속이야.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터미네이터 봤을 거야, 터미네이터. 맞지? 터미네이터 보면은 금속인데 액체처럼 막, 막 흐물흐물 날아가지. 그게 약간 좀 수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죠? 어. 그래서 보통 체온계를 이용합니다. 일단 금속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맞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 액체 금속이라고 보통 얘기해, 수는. 그래서, 온도에 민감해서, 온도를 받으면, 얘네가 액체잖아. 금속이니까 액체잖아. 금속인데 액체야. 그러니까, 이 액체가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면은, 아, 온도가 높은 거야. 금속이라서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아, 이 정도 온도구나. 더 올라가면, 아, 이 정도 온도구나. 이렇게 온도계에 적 많이 쓴다. 라는 거. 자, 수소. 수소기체는 가장 가벼운 기체야. 참고로 수소는 헬륨보다 더 가벼워요. 알지 그래서 얘네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서 보통 사용하고, 미래에 있어서 청정연료로 이용을 합니다. 알죠 자, 철. 철은 누구나 다 알아. 자동차, 선박, 건물의 철근, 철도레일 등에 사용한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고. 금. 금 당연히 지 기금속. 그리고 금은 전기가 잘 통해. 그래서 전자회로에 이용한다. 알겠죠? 자, 염소는 보통, 살균작용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소독 같은 데 이용하는 거야. 락스 알아? 락스? 락스 같은 경우에도 염소 성분이 되게 많아요. 락스가 살균제거든? 엄청 센 살균제. 우리 여기 손에다 닿으면은 손에 단백질이 다 녹아. 미끈미끈해. 완전 미끈미끈해. 그 정도 살균제가 엄청 세거든? 그리고 심지어 옷 같은 데 묻잖아? 여기 하얘져. 하얗게 바래. 그 표백제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거든. 탄소. 탄소는 숯이야숯 숯 아니면 다이아몬드 성분 아니면 연필심 연필 너네가 쓰는 연필심 그리고 건전지의 전극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알겠죠 어 흑연 탄소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원소가 여러 가지 지금 배웠잖아 뭐뭐뭐뭐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자 원소가 이제 색깔마다 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뭐라 하냐면 불꽃반응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꽃반응 무슨 말이냐면 나트륨이라는 원소는 불꽃에다가 딱 가까이 대면은 나트륨의 어떤 특이한 성질에 의해서 노란색으로 변할 거야 그러면 아이 원소는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야 왜냐면 모든 원소들은 보통 가루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루가 색깔이 보통 다 하얗잖아 그럼 얘가 나트륨인지 얘가 뭔지 얘가 뭔지 이건 어떻게 알아 방법이 없지 그래서 무안과 뭐 불꽃 반응색으로 확인을 해 주겠다라는 거. 자, 그럼 불꽃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하잖아. 우리 라이터만 있어도 돼. 솔직히 라이터만 있어도 되거든. 스푼하고 그리고 양이 조금만 해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냥 살짝만 점을 딱 찍어도 확인할 수 있어 불꽃 반응색을. 얘가 어, 많이 필요 없어. 그리고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불꽃색이 똑같대요. 야, 신기하지 않냐? 어. 물질이 다른데, 내가 만약에 나트, 나트륨이 불꽃반색이 노란색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소금에다가 불꽃반색이 됐어. 그럼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왜? 나트륨이 있으니까. 맞잖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이것도 좀 외워줘야 돼. 잘 나오는 것만 일단 얘기해줄게. 자, 리튬. 무슨 색? 빨간색. 나트륨 무슨 색? 노란색. 구리는 무슨 색? 청록색. 알지? 칼슘 무슨 색? 주황색. 요네 가지만 외우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자주 안 나와 물론 칼륨도 좀 볼까? 칼륨은 보라색이에요 스트룸튬이라는 게 있어 SR 스트룸튬인데 빨간색이야 바륨은 황록색이야 거의 뭐 청록색이라고 다 말해도 상관없지 알겠어? 그래서 나트륨 외우세요 무슨 색? 노란색 칼륨 외우세요 칼륨 보라색이야 칼륨은 보라색 그리고 리튬 외우세요 무슨 색? 빨간색 구리 외우세요 구리 무슨 색? 청록색. 알겠죠? 칼슘은 주황색, 스트프트은 빨간색,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이다라는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울 거좀 많아. 자, 이제 선 스펙트럼이야. 자,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좀 편해요. 고등학교 또 배우거든요, 이거. 근데 모르는 거 많아. 볼게. 자, 우리가 선, 선 스펙트럼이 뭐냐면 불꽃색 있잖아. 지금 방금 불꽃 반응 했잖아. 그 색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거야. 분광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나눌 분자, 빛광자, 기계야. 무슨 말이야? 빛을 분, 나누는 기계야. 빛이 한 줄이야. 한줄의 빛이야. 그거를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럼 빛은 사실은 여러 가지 파장대들이 합쳐진 게 빛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럼 빛을 나눠버리면 여러 가지 파장대로 나오지. 그게 뭐야?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 광선이 되겠지. 그래서 빨간 쪽에 있으면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 쪽에 있으면 자외선 이라고 하고 그리고 빨, 전, 수, 파랑 뭐 무지개 색깔은 가시, 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떤 띠가 나와요 선이 자 리튬이란 놈은 자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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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봐 그리고 스트로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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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봐 오케이? 어 그럼 만약에 내가 물질 X라는 놈이 있고, 원소 A, 원소 B, 원소 C에 대해서 스티,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 그러면, 물질 X가, X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다리 맞는 거니디가 찾아. 오케이? 아다리 맞는 거 찾아. 자, A 봐봐. A, 아다리 거의 맞지? 이기 맞잖아. 이렇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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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A라는 원소 갖고 있는 거야, X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C, B라는 원소 갖고 있어? 아달이 거의 안 맞아 거의 안 맞잖아 어, 근데 C라는 원소 거의 맞잖아 이쪽 부분 거의 비슷하네 이쪽도 비슷하네 맞지? 그러면 물질 X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 A와 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선스펙트럼의 일치 매치 확률로서 확인을 해줄수 있다 알겠죠? 자 6번 볼게요 어, 일단 6번부터 기본적인 건데, 일단, 표백제나 어떤 살균제다라고 나온 순간, 바로 염소를 체크를 해줘야 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액체인금속이다라는 순간, 바로 수디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왕복선의 연료다, 100% 수소다, 기억. 그리고 비행선이나 풍선 속 기체다, 이거 당연히 헬륨이지 행사 때 쓰는 거, 이거 틀리면 바보입니다. 자, 기억. 좀외운 상황에서 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리튬은 빨간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니은은 자 보라색인 거보이냐면 칼륨이야 칼륨, 오케이? 칼륨은 불꽃 반색이 보라색이에요. 빨간색이 불꽃 반색은 스트론튬 때문에 그래 스트론튬 알죠? 겠자 그리고 칼슘은 무슨 색이냐면 주황 주황색이에요. 자 황산 발음에서 발음은 무슨 색이야? 황 록, 록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황록색 자 불꽃바란색 노란색은 나트륨입니다 외워주시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문제다 이 7번은 8번 불꽃색이 같은 두물질을 고르시오 자 당연히 구리가 있는 니은과 구리가 있는 디귿이 같은 불꽃반응을 나타낼 수 밖에 없겠지 맞잖아 음, 당연한건데 뭐얘 기억하고 리은은 겹치는게 없잖아 자 9번 볼게요 자, 9번 하기 전에 내가 이거한 번만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햇빛 같은 거지, 햇빛. 아니면 백열전구 있어. 이두 가지만 외워도. 자, 햇빛과 백열전구는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장대가 다 있어. 다 있어, 싹다 중간에 빈 공간 없이 다 있어. 그러면 선으로 나와 나타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빨주노초파람보라는 부분까지 다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연속 스펙트럼. 선으로 나타나지 않잖아. 연속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알죠?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대를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햇빛이나 백열전구. 다른 거는 선 스펙트럼이야. 알겠어? 음. 그래서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은 나타난다? 아니에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자 불꽃색이 비슷해.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으로 구분해. 선으로 구분하지. X. 자, 염화리튬과 염화스트론 틈은 선 스펙트럼 분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죠? 리튬과 스트론 틈은 색깔이 어... 스트론틈 무슨 색깔이지? 빨간색이지. 구분 못한다. 쏘리 X네. 둘다 빨간색이잖아. 맞지? 둘다 빨간색이 구분해, 안 해? 못 해? 어, 못 해요. 큰일 날뻔 했다. 4번 볼게요. 자, 물질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가 똑같으면 당연히 불꽃에도 똑같지. 원소가 똑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르면 다르고. 5번. 선 스펙트럼에서 그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다 맞죠 맞아요 알겠지 왜냐면은 스트룸튬이라는 놈에 대한 스펙트럼 선스펙트럼과 그리고 염아 염소, 염소도 마찬가지 염수도 있긴 있어 염수라는 선스펙트럼과 합쳐져 염화 스트룸튬은 그러면은 그게 오버랩돼가지고 다 있는거야 그 두개가 갖고 있는거를 합친거야 알겠죠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는거 알고 있어야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이거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야. 틀렸습니다. 자, 보이란 사람은 자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얘는 입, 얘는 뭘 했어? 무슨 설? 입자설을 얘기, 아, 원소설 얘기했죠. 원소설. 입자설인가? 원소설 맞지? 원소설을 얘기했습니다. 탈레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는 원소리 이거 아니지 이거는 보일이 얘기한 거야 맞지 자 데모 크리스 대입 얘는 입자설입 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정답 4번입니다 대입이에요 엠페도 크리스 엠포 엠포 자 근데 얘는 이거 4개가 2개잖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알지 정답은 4번입니다 알죠 자 2번 볼게요. 자아리스토테레스가 주장한 물질관에 근거하여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 실험기가 발견된 발맹됐고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이거는 연금술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음, 3번 볼게요. <laughs> 자 뜨거운 주철관에 물을 부었는데 주철관의 질량은 증가를 했대. 근데 직기병에는 수소가 모아졌대. 일단은 주철관이라는 게 있어. 음, 여기 굉장히 이제 뜨겁거든. 여기다 물을 부으면, 자, 냉각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휑휑휑지나가면 그때 이제 뭐가 벌써 수소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가 된 거야. 맞지? 음,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물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원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지. 자, 4번. 자 시대순이네. 자 일단은 탈레스의1 원소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한게두 번째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뭐가 발명돼? 연금술이 발견이 되고 결국에는 라버지의 원소설에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5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는 물과 수산화나트륨을 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지를 설치, 여기는 플러스 전지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물의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물을 분해하는 거야. 자, 물은 H2O라는 걸 씁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자, 얘는 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자, 어떻게 분해, 잘 보세요. OH-라는 수, 산, 화, 이온과 플러스 H 플러스라는 수소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OH랑 H 를 합쳐 봐. H 두 개. 그래서 H2. 산소 하나. O. 그래서 H2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자, 수산화 이온은 마이너스 전극을 띠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극에 맞춰서 이쪽으로 수, 수산화 이온이 올 거고 그리고 H+라는 플러스 수소 이온은 플러스 극을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따라올 겁니다. 알겠죠? 자,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간소 기체가 발생한다. 아니죠. 수산화 이온이 오는 거니까 절대 산소 기체가 발생하지? 아, 잠깐만. 산소 기체 발생한다. 어, 아, 산소가 있으니까. 어, 맞다고 볼수 있겠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오는 거야. 산소가 있고 여기는 수소가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성염부를 가까이하면 퍽 소리가 나면 탄대. 오케이? 퍽 소리가 나면 탄대. 자, 퍽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수소야. 알겠어? 아 어, 그건 맞잖아. 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의 부피보다 크다. 자, 수소와 산소 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을 못해요. 3번이에요. 똑같아요. 기체가 똑같아요. 음. 4번 봐봐. 물이 물질이 이루는 기본성질이다? 아, 쏘리 r 4번이다, 4번. 어. 물이 물질이 이루는 기본성질인 건 아니잖아. 분해가 됐으니까. 맞지? 정답은 4번이에요. 알지? 자, 16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성분? 맞아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맞아요.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에게 고작 1 1 0가지로 발견됐어. 5번이에요. 알겠죠? 자, 원소를 모두 쓰시오. 자, 금은 원소, 물 원소 아니야. 공기도 원소 아니야. 구리는 원소? 맞아. 산소도 원소? 맞아. 소금 원소 아니야. 수소 원소야. 질소 원소야. 이산화소 원소 아니야. 기역, 리을, 미음, 비시옷, 이음몇 번이야? 정답은 이이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원소 기후의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타낸다. 얘는 맞아요. 자, 2번.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후를 사용한다. 맞아요. 음. 3번. 오래전부터 알려진 원소는 자, 이거는 쌤이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오래전에 알려진 원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영어를, 영어가, 영어가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발달된 언어,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보통 유래가 했었어. 옛날 거는. 어, 얘가? 근데 현대에 와서 알려진 원소들은 영어가 있잖아. 영어. 그래서 영어로 표현 해준다. 4번. 자, 중세의 연금술사는, 자, 그림으로 표현했었어. 옛날의 연금술사들은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 이후, 돌턴은 원과 기호로 표현했고, 지금 현재 베르셀루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젠 뭐로 한다? 영어로 표기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 거야. 알죠? 얘 맞아요. 5번. 원소 이름의 첫 글자가 같을 때는 중간 글자를 택하여, 뭐, 첫 글자 다음에 대문자 부수뭔 소리였어? 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5번. 알죠? 자 9번은 자 은은 Hg가 아니라 Ag라고 할수 있겠다. 자 산소는 O 맞아요 2번이에요. 자 염소는 F가 아니라 Cl이고 칼슘은 K가 아니라 Ca고 구리는 C가 아니라 Cu가 됩니다. 알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특징이에요. 자첫 번째 구리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전선을 이용된다.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선 다 구리야. 알았어? 구리가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약간 저런, 뭐야, 뭐야, 그런 거지. 고문상 같은 데 가면 높게 책정이 되거든. 그래서 전선 같은 거 잘라가지고 훔치는 사람들 판터어 옛날에. 뉴스에서 몇번 나왔었어. 몇 킬로그램에 한 몇만원 주고 몇십만원 주고 이런단 말이야. 비싸거든, 구리가. 알죠? 그래서 전선 이용되는 이거 맞아요. 염소는 소독 작용 맞죠? 자 수소는 우주 왕복선의 연료 맞죠? 산소는 야 반응물질 잘 반응하지 않아? 과자 봉지 에 산소 가 있어? 야 획기적인 거네. 과자 사면 다 산소야. 들이마시면 돼. 하, 좋다. 자 헬륨 공기보다 가볍고 불에 잘 타지 않아서 비행선이나 풍선 소 기체 이용된다 맞죠? 정답 4 번이야. 이거 틀리면 바보입니다. 과자 봉지 에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지. 이해했죠? 자 11번 자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금속은 뭐야? 은 수은이죠 수은, 수은. 음. 자동차 이런 것들은 철자수은 HG라는 원소기요 철은 라지 f e 맞죠? 자 12번 봅시다 자 실험과정 불꽃바른색인데 자 실험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라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자 물질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구분했어? 모든 원소를 구분할 수는 없어 왜 예를 들어서? 리튬하고스트론튬은 구분 을 못해요. 둘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시류형이 적어서 불꽃 방응을 확인할 수 있겠다. 뭐 등등등 다 같은 말이에요. 자, 13번. 자, 가가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맞아요. 염산에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거. 야 살균이잖아. 염산이 살균이니까. 나가정은 니크럼선은 토치에 겉불고, 버, 겉불꽃에 넣고 불꽃색을 관찰한다. 겉불꽃이야. 벌, 아니 겉 불꽃, 발음이 되게 힘드네. 왜냐면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이 안쪽이 있고, 이 바깥쪽에 있어요. 오케이, 이 겉에다가 이제속 이거 딱 넣는 거, 시류를 알겠죠? 음. 자, 니크롬드제 구리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실험 결과가 달라지지. 맞지?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4번, 염화칼륨과 질산칼륨 불꽃색이 똑같다. 왜? 칼륨이 둘다 있으니까. 맞죠? 5번. 질산나트륨을 실험하면 노란색이다. 맞죠? 왜? 나트륨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하죠? 음.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은 외워야 되죠. 발음은 보라색이 아니죠. 무슨색? 황록색. 자, 리튬은 빨간색이 맞죠? 그럼 정답 1번이네, 일단. 음. 자, 나트륨이죠? 노란색이죠. 자, 칼륨이죠? 보라색이죠. 스트트튬이죠 빨간색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발음은 황록색 자 불꽃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색은 자 주황색은 무슨 뭐야 이거는 칼슘 <웃음> <웃음> 맞죠 음 있잖아요 있잖아요 노란색은 나트륨 있네요 음 청록색은 무슨 색깔이야 와 뭐, 서, 무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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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일단 리튬 슬럼프 빨간색이지 자 칼륨은 보라색이지 청색은 없잖아.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같은 경우가 어, 지금 불꽃 반응 실험을 할때 같은 불꽃색이 나타나는 물질. 자, 5번 보면은 나트륨 둘다 있잖아요. 이거는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으로 똑같이 보일 거예요. 왜? 나트륨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자, 17번은 염화칼륨을 니크롬선에 묻혀 토체 겉불꽃에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과 똑같았대 자, 이때 보라색의 불꽃색이 나타났대요. 이때 자, 보라색의 불꽃색이 어떤 원소에 의한 건지, 우리는 뭐 마음속으로 정해졌지. 칼슘이라고 왜웠을 거야? 맞죠? 음, 그런데 우리가 어, 확인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걸로 확인해 보겠네. 2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염화고리에다가 뭐질산칼륨 넣은 거 알죠? 칼륨이니까. 음, 자, 18번, 자, 냄비에서 찌개가 끓어 넘쳐서 가스레인지 불꽃에 닿으면 무슨 색? 노란색이잖아. 그럼 원소가 뭐야? 나트륨 맞잖아. 어, 찌개 같은 것도 어쨌든 소금 넣으니까 소금 도 나트륨이잖아. 그래서 나트륨이 게임에 노란색이 나타난다는 거 사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은 모두 빨간색이래. 그러면은 불꽃색으로만 두 물질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방법, 뭐 있어? 분광기지, 분광기. 분광기로 확인해주면 딱 보입니다. 이해하죠? 불꽃색으로 똑같아. 그러면 은 분광기로 확인하면 확실하게 그알 수가 있다. 분광기는 뭐, 원소의 어떤 특징에 반영해주는, 어, 격이니까, 실험 내용이니까. 자, 20번. 자, 스트립 스펙트럼에 대한 건데,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습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 맞죠? 염화나트륨의 불꽃색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르 나타나는 거 맞죠? 시료의 양이 적을 때도 선 스펙트르를 관찰하여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거 맞죠?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똑같아 아니죠. 전혀 다르죠? 음. 자, 물질에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섞여 있는 경우 각 원소의 스펙트럼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다. 이건 당연한 거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AB라는 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만 옳게 짝지어진 거. 자, A. 자, A는 요거와 요거 선밖에 없네. 자, 마주치는 거 여기 있네요. 맞죠? 그리고 또 여기 있네요. 왠지 가고 나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싸한데요. 어. 그래서, 한번 볼까? 음. 자, B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지. 자, 가, 후보로 왔을 때. 어 있네? 겹치지. 라도, 보면은? 겹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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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끝났다. A하고 B로만 이루어진 거 뭐야? 가고, 라라는 물질. 정답 3번이 됩니다. 알죠? 쉬워요.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자, 22번. 자, X라는 물질이 있었고, 리튬, 칼륨, 뭐, 스트론트면은 원소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났어. 자, 왠지 X라는 물질은, 자, 뭐 같아, 대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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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봤을 때, 오케이. 칼슘이란 놈이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스트랜 없을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어, 리튬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맞지? 자. 모두 선스펙트럼이다. 맞지? 자. X에 스트랜폼 포함되지 않나다스트랜 포함되지 않는다. 자. 어스트랜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X에 리튬가카잠깐만 아, 맞니? 리튬가? 아 조금 이상하다 22번 보면은 리튬가카신 포함되어있지 않다 포함되어있다 엑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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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튬은 안들어있네요 음, 오케이. 이거 세개만 맞는데, 아, 조금 애매하긴 하다. 칼슘은 일단 거의 확정이야. 거의 확정이야.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 맞지? 이쪽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리튬하고 스트스트는좀 애매하게 한 줄이나 두줄세 줄, 뭐 이것밖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리튬하고 스트레스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틀린 거야. 알지? 오로지 칼슘만 있습니다. 자, 불꽃색이 비슷해도 스펙트의 모양은 다르다. 다르다지, 당연히. 종류에 따라 달라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전해 개수 위치도 다르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서술형입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물을 분해하는 역할입니다. 자, 물의 전기 분해라는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물을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야. 자, 물을 분해하면 OH-라는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H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O2라고 합시다. 산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알죠? 그럼 한쪽은 산소고 한쪽은 수소야. 근데 산소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극쪽으로 보통 많이 생기고 얘는 플러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쪽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빨대 모인 기체 이름을 각각 쓰시오. 자,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 산소 기체가 몰려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극을 띄고 있는 수소 기체가 많이 몰릴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물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아닌 이유는 원소가 아닌 이유 물을 분해했잖아요 분해할 수 있, 있네 어 원소는 원래 분해할 수 없는 건데 어 분해가 된다는 거는 원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라는 거자 24번 볼게요 자 염화칼륨을 니크론에 묻혀 토치 겉불꽃에 넣으면 나타낸 불꽃색 칼륨은 무슨 색? 보라색이 나타나겠죠 음. 자니크롬선을 담갔다가 사용하는 이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서 불꽃색이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있어야지. 불순물 제거 자 25번 볼게요. 자 25번 보면 A, B, C 중에서 물질 가에 포함된 원소를 모두 고르시오. 자 고를 수 있니? A. 맞죠? 그리고 C도 그렇네요. 맞죠?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B는 아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정답이에요. 자, 다음. 자, 실력 탄탄 물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실험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물의 성분 원소는 수소와 산소다 당연한 거 아니니? 맞어요 물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 되죠.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4원소설은 옳지 않다라는 거 증명했지. 분해가 된 거니까. 맞지? 그리고 물은 라바지가 발표한 원, 33가지? 개 에이, 무슨 소리야? 100, 110가지죠. 틀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 자, A에서 D까지 모두 다른 원소다. 맞죠? C하고 D는 색깔이 똑같아서 어, 같은 원소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펙트럼 봐봐. 전혀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원소 맞아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불꽃색이 같으면 같은 원소야? 아니지. 리튬머가스트럼프 어떻게 같아? 그래서 니은 틀리고 연속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